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스치입니다. 11월 14일 긴급 속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킴부름 반도에 상륙 작전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킴부름 반도는 드니프로강 남쪽에 있는 작은 반도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어디인지도 확인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탈환한 이후 이곳에 대한 상륙 작전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대규모 상륙 작전이 아니라 특수부대 수십 명을 킴부름 반도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정보가 나온 게 어제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상륙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러시아가 다연장포를 쏘면서 방어를 할 정도니 생각보다 많은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킴부름 반도에는 러시아군의 방어 병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러시아군의 방어 병력은 드니프로강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소규모 상륙 작전을 진행하여 러시아군의 측면을 제대로 공격한 것입니다. 상당히 대담한 전략인데요. 이곳이 늪지대라 탱크나 장갑차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규모 상륙 작전을 진행하기보다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견제를 하면 훗날 드니프로강을 도할 경우 측면에서 계속해서 후방 예비대를 공격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일부 마을을 탈환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상륙한 모든 우크라이나군 부대가 전멸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서 더 정확한 소식이 오면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실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이 킴부름 반도에 상륙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교두보 마련을 위한 선발대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교란을 위해 투입된 특수부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